안녕하십니까. KT AI 연구소의 윤진현입니다. 오늘 저는 전용선 기반 인터넷, 그러니까 리스라인 인터넷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해외 연결 현황, 그리고 1990년대 초 전용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워낙에 30년 정도 이전 이야기들이라서 가급적 팩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다이얼업 연결, 그리고 90년대의 전용선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용선으로 연결한 인터넷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통 아르파넷을 이야기합니다. 아르파넷은 1969년 분산형 컴퓨터 네트워크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르파넷 과제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파넷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의 문호가 좀 열려 있었던 UUCP넷 그리고 CSNET 같은 곳에 연결을 하면서 해외 통신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UUCP넷에 SDN에서 1983년도에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시작된 CSNET에는 84년도에 마찬가지로 SDN에서 연결을 하면서 해외 통신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이두 개의 연결은 모두 다이얼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9.6kbps 정도의 좀 이렇게 느린 그런 네트워크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의 아르파넷이 이제 1985년에 NSFNe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네트워크가 좀 확장이 되는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NSFNet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 SDN 그리고 이제 크레온의 이두 개의 네트워크가 전용선을 통해서 90년도에 연결이 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에 연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기존의 다이얼업 연결에 비해서 전용선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 그리고 본격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0년대, 90년대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80년대에 다이얼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UCP 네트워크, Unix to Unix Copy Program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그 유닉스 호스트들을 원격에 있는 호스트들을 이렇게 서로 묶어줄 수 있는,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원격 호스트, 유닉스 호스트 간의 연결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프로토콜이 불필요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 연결이 좀 쉬운 그런 네트워크였는데, 그 SDN을 진행하던 카이스트가 1983년도에 네덜란드, 그리고 같은 해 미국의 HP랩이나 그 지질연구소랑 연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1984년도에 아시아넷에서 연결하면서 이제 그 미국 외에, 그 미국 유럽 북미 외에 그저 아시아까지 연결이 확장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화망을 이용해서 다이얼업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bps, 그 다음에 2400bps, 9600bps 굉장히 좀 느린 속도의 연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NET은 컴퓨터 사이언스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아르파넷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들 중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들, 그러니까 전산학과들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시작된 그 네트워크인데,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에서 CSNET에 연결하면서 연결이 이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다이얼업으로 연결이 돼서 2400에서 9600, 그 빠른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86년도에 그 XR25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때 TCP/IP를 이용해서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전자우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다, 전자우편을 통한 그 메일 교환 정도에 이용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80년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90년대의 전용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용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 SDN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인터넷 사용을 위한 그 민간 컨소시엄
만들어진 민간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멀티 스테이크 홀더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컨소시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아르파넷이 만들어진 이후에 CS넷이나 그 NSF넷 뭐 이런 그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었던 연구자들은 모두 그 인터넷 연결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라든지 소속 기관 이런 데 무관하게 일단 인터넷에 연결해서 좀 써보자 이런 목적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 통신사 같으면은 저희 KT나 그 예전에 데이콤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LG 뭐 또 대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대기업들 말고 좀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으로는 뭐 애트리나 그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대학들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원하면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유형의 그 참여자들로 구성된 그런 네트워크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컨소시엄의 운용 정책이라든지 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방식, 망 접속 정책,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들 전부 자율적인 협의로 이루어진 그런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하나망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 그 NSF넷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 또 전용선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전자우편 외에도 뭐 파일 전송이라든지 게임 소프트웨어 다운이라든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용 인터넷 등장 이전까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그 대표적인 네트워크의 하나다 이렇게 그렇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그 기술적인 토론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학술만 협의체나 SGI넷 같은 단체하고도 그 활발한 그 협업이 이루어졌고 자체적으로도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위한 노브, 그다음 이제 캐시 서버들을 만들어가는 캐시, 그다음에 멀티캐스트에 관련된 엠본, 그리고 이제 웹과 관련된 WWW 같은 그 워킹 그룹들이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KR넷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행사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KR넷 발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그 국내 전체 그 네트워크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은 그런 콘소시엄이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망이 만들어지고 56kbps로 미국 NSF넷에 연결이 됩니다. 이때 패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하와이대가 중심이 돼서 아시아 패시픽에 있는 나라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위성을 통해 갖고 한 56kbps의 속도로 연결이 되었고요. 연구망인 크레오넛은 이제 서프넷을 통해 가지고 NSF넷에 56K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인터넷 유저들은 하나망 혹은 크레오넛을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NSF넷 그리고 NSF넷에 연결된 다양한 기관들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통신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가 90년도에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도에 하나망 사무국의 KT 연구소로 옮겨지면서 우리 네트워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 해외 관문국 구축하면서 이 회선은 56kbps에서 256kbps로 증속이 되고요. 국내 그 하나망 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 속도도 T1, 1.5Mbps로 당시에는 굉장히 고속 백본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그런 그 발전이 있었고요. 이 하나망 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서버라든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그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추어지면서 이제 기술적인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0년대, 90년대 연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연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단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인터넷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속도 자체가 9.6kbps에서 이제 256kbps로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사용량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84년도에서 88년도에 이제 약 4년 동안 12메가바이트에서 39메가바이트 연간 사용량입니다. 한 3배 정도 늘었었는데 저희가 88년에서 91년 3년 사이에는 거의 200배 이상의 트래픽이 증가했습니다. 9기가바이트까지 늘어났는데 이때 1990년도에 전용선 연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전용선 연결 이후에 폭발적으로 우리가 그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1에서 93년도까지도 또한 355기가바이트로 늘어나면서 한 40배 이상의 트래픽 증가. 그래서 그 전용선을 연결하면서 트래픽이 뭐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자발적인 문제 해결 문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SDN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제 당시 하시던 분들이 그 인터넷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필요했던 IP 주소라든지 .kr 같은 그 탑레벨 도메인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준비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하려고 봤더니 비용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SDN 같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이제 자발적으로 모아서 전용선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그 망을 구성하다 보니까 망을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운용 방식,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SGINET이나 노후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활발한 토론 기반으로 이제 이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또 망의 접속이라든지 이 정책적인 부분은 그 ANC에서 만들어졌던 그 기반 연장선상에서 그 이제 하나만 협의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역시 자율적인 협의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다 모여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여기에는 저희가 그 해외 네트워크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해외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이제 잘 습득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되면 가장 효율적인지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외 협업입니다. 저희가 북미나 유럽에 있는 네트워크들하고 연결을 하고 또 아시아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주도하면서 단순히 그냥 연동하는 과정에만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연동 자체를 굉장히 리딩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망 연동에 또 앞서서 컨퍼런스, 그리고 표준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ITF 같은 그 표준화 단체뿐만 아니라 1985년도에 PCCS 같은 그 인터넷을 주제로 한 거의 최초의 그 심포지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만들어간 그런 그 컨퍼런스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용선 인터넷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초기에 통신사, 그리고 이제 학교, 기업, 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이 기술들이 빠르게 그 우리 그 산업계로 이전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상용 인터넷을 출시하는 데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개인 굉장히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또 트래픽 부담 없이 인터넷을 활발하게 쓸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사용자들이 뭐 빠르게 늘고 또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그런 그 효과를 가져왔다,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 우리나라 그 IT 산업들이 발전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서 그 1980년대 네트워크 현황, 연결 현황, 그리고 90년대 전용선 인터넷 연결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